우리 매주 수요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셨다는 말이나 영광으로 오셨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일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을 멸하시고 이 땅에 밝은 광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누구죠? 예수님. 예. 참빛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으로 완전히 덮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저주받아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고통 속에 사는 인간의 그 괴로움을 주님은 보시고 이 땅에 어두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광명으로 다가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면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어두움이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어둠들,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그 빛을 비추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낸다고. 할렐루야. 어둠은요, 빛이 오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나가라 할 필요도 없어. 빛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영광 가운데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빛 예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디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을, 예,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다. 그래서 빛이신 그분과 동행하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문제는 해결되어 있고 귀신은 쫓겨나게 되고 질병은 떠나게 되고 영혼이 살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처음 알아.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그분과 함께 행하면, 그분과 함께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멘.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자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은혜가 있고 뭐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자기의 그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해봐도 여러 의사들을 만나서 병 고치려고 돈도 많이 쓰고 다 했지만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이 더 중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돈도 없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면 그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죠? 빛이 나옵니다.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깨끗함에 받잖아요. 고침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영광, 그 빛이 임하니까 어둠 그 혈루증은 떠나가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잠잤던 것도 부정하고 혈루증 여인이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받은 사람도 부정하고 그 몸에 털 것 하나 건들리면 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만진 그릇도 부정하고 부정한 여인이 먹었던 숟가락도 부정하고 접촉하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된다고. 그래,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고 부정을 깨끗하는 그 물을 뿌리게 되고 정결례식을 취한 다음에 진중에 들어오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럽고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누가 부정하게 되게 됩니까? 예수님 부정하게 되어야 되잖아, 율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인이 깨끗해져 버린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를 둘러 비추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아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아멘. 그 영광이 임하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영광이 임했어요. 아멘. 주님이 임재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셨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비추는 삶, 곧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빛을 나타내는 삶. 빛으로 오셔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임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아멘. 여러분, 여기에 화초가 있잖아요. 여기에 화초가 있는데 여기에 이 화초를 계속 햇빛을 안 보고 놔둬봐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화초는 햇빛을 못 보면 죽어. 빛을 못 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춰야만이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아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아멘. 믿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줘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이 생명이 점점 자란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봐야 돼. 주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주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비춰줘야만이 우리가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고 자란단 말입니다. 왜?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누가 큰 빛을 봤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니, 누구를 봤다는 말입니까? 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각색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빛이 가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거든요. 다 그런 것들은 어둠의 일이고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병들게 하고 문제 일으키고 저주받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엄청난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것 다 떠나가더라고. 왜죠? 빛이 가니까요. 빛이 가니까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0절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뭘 봤다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뭐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렇죠. 영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고 빛을 보여주셨고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오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비춰주셨고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빛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를 배척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 말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고 뭘 더 사랑하더라?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왜 빛을 미워할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네. 그 악함이 뭐라고요?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 보면 꼭 어떻게 합니까? 술부터 먹이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야, 너 내 친구 아이가 너 안 마시면 친구 안 한다. 그러놓고는 안 끝까지 안 먹으면요 막 겉으로 욕해요. 그런데 돌아서는 야, 니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을 미워하느냐 하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믿는 사람들은 빛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치니까 어두움의 행위인 자기 행위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니까 싫다 이 말입니다. 난 너하고 다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왜 그러죠? 기도 안 하는 자기 불의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핍박하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런다고. 왜요? 예, 전도 안 하는 자기 불의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안 하면 안 드러났을 텐데 한 사람 하니까 안 하는 자기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자,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사람은 빛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별로 못 받았어요. 예배 다 끝나면 누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은혜 못 끼친 그분이 은혜 끼친 사람 보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을 많단 말이에요. 왜죠? 은혜 못 끼친 자기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꼭 그렇습니다. 자, 좀 더 깊게 볼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 직장에서 누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하고 뭐라 합니다. 그죠? 꼭 그렇습니다. 왜? 못하는 자기 불의가 드러납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한다? 빛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 숨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도 뭘 가진 자가 되는 겁니까? 빛을 가진 자.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뭘 주신 예수님? 빛을 주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빛이 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뭐라고요? 생명.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느냐? 생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줬죠? 빛을 줬죠? 그 빛을 예수님께서 또한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죠, 그죠? 자,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는 빛을 받았어. 다른 말로 하면 뭘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할렐루야.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에? 우리 장목사님 예수님과 뭐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빛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둠하고 하나 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동네는 없는데 저 너머 동네 많은가 봐. 우리 동네는 없어, 그죠? 우리 동네는 없고 저 너머 동네 많은 것 같아. 아, 빛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꼭 어둠과 하나 돼가지고 어둠의 일을 하더라고. 꼭 문제 일으키더라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거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역적 모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일으킨다. 자, 우리는 빛 가운데 그 하면서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빛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무슨 자녀?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로 내려가지 마세요. 율법 아래로 내려가지 마세요. 저주 가운데로 내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행하세요. 어두운 가운데 가면 꼭 죄 짓는다고. 여러분
대낮에 죄 짓는 사람 봤어요? 꼭 밤에 죄 많이 짓잖아. 그죠? 그죠? 벌건 대낮에 누가 죄 도둑질 하겠어요? 그죠?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어둠이 감춰야 나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 마귀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 마귀는 밤에 속했고 밤에 자식들을 주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밤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낮에 속했는데 말은 꼭 밤에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가끔 이제 그걸 다 오늘 완전히 할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그건 떠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명령받았다. 무슨 삶? 빛된 삶을. 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우리는 빛입니다. 왜 빛이죠? 빛이신 그분이 어디에 와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이 빛을 바라는 겁니다. 내 빛은 못 내. 나는 빛을 못 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빛을 반사체다, 반사체다 이런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이신 그분이 어디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그분의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빛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뿐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복음적인 설명으로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나요.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 아닌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구 빛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의 빛이. 그렇죠. 예수님의 빛이 나타난다. 아멘. 우리는 빛이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나타내게 되니까 우리도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자, 그래서 빛이 가면은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되죠. 그죠? 다 빛을 좋아하더라고. 그죠? 빛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빛을 다 좋아하는. 빛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구덩이에 안 빠져. 빛이 있으면 돌에 글라 안 넘어진다고. 그쵸? 빛이 있으면 가다가 전봇대에 안 부딪힌다고. 그쵸? 자,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자들은 숨길래야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겨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제 그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새삼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빛을 밝히면 사람들이 오지 말아야 올 거예요. 그죠?
교회가 조금만 하고 볼품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을 보려고 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은 뭐냐면 이 착한 행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덕윤리적으로 아주 그 남에게 선을 베풀고 떡 하나 갖다 주고 찬물 하나 대접하고 차비 대신 내주고 구제하고 그런 걸 착한 행실로 생각하는데 그게 착한 행실은 아니에요. 박애주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은 뭐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이 착한 일이라고. 할렐루야. 여기 착한 행실은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인 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니까 그들이 오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예,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이 착한 일이라고. 할렐루야. 자, 빛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죠? 내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아, 귀신이 떠나가고 아, 병든자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영혼이 살게 되고 아, 우울증이 떠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 모든 착함 그랬죠. 이 착함도 도덕윤리적인 선한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무엇으로 나타내며? 빛들로. 그렇죠.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들을 나타낸다. 그 말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 이름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에 비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이제는? 빛이다.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빛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이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